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10입니다. 그걸 가족분들이 알고 가족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가족분들이 자기가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셔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야기하자면 근데 마찬가지로 가족과 환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1이면 당사자가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10이에요. 결국은 스스로가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이제 국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아까도 제가 비유로 집 짓기에 따지면 이제 약물 치료로 땅을 다져놓고 땅을 다진 위에다가 이제 집터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파서 제대로 이제 기초를 잡아야 되겠죠. 이 기초를 잡는 작업이 정서적 지원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약물 처방이라 했는데 약을 처방하는 이유도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처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당사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가만히 보시라고요. 발병할 무렵에 당사자들은 벙벙벙벙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벙벙벙벙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먼저 지금 계속 이제 혼란에 들어가 있죠. 내가 벙벙벙벙 뜨는 거예요. 내가 차분하지를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뇌가 지금 막 요란해진 뇌를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럼 뇌만 가라앉힌다고 되느냐? 아니죠. 신체적으로도 지금 벙벙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율신경계통, 특히 교감신경계. 자,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 그럼 애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안감,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우울,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이 전부 다 뭐냐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전투태세가 됐다. 화가 난다는 거는 전투태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렵다, 불안하다는 것도 전투태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긴장상태에서 몸이 바짝 긴장해 있잖아요. 심장박동은 빨리 뛰고, 그 다음에 모든 이게 몸에 속도가 빨라져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그럼 왜 긴장했느냐?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전투, 자율신경계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 위험할 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통이에요. 그래서 몸을 최대한 지금 바짝 올려놔놓은 상태죠. 이것과 반대되는 게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되는데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게 되면 몸이 이완되잖아요. 긴장의 반대가 이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의 반대는 뭐 편안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당사자들이 지금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고 또 흥분 상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으면 이것을 편안하게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신체적으로 이완시켜줘야 되고 편안하게 이렇게 템포를 늦춰줘야 되고 지금 모든 게 올라가 있다고요. 이게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니다. 뇌도 정상이 아니지만 뇌도 지금 잔뜩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가지고 뇌가 지금 교란 상태에 빠져 있지만 몸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지나치게 몸이 긴장되어 있고 지나치게 모든 게 이렇게 흥분 상태가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몸도 안정시켜줘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안정시켜줘야 되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크게 봐서 욕구, 여러 가지 어떤 욕구,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생각, 사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벙벙 뜬다고요. 감정 억수로 복잡하잖아요. 억수로 많은 감정들,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또 마찬가지로 욕구, 막 충동성이 너무너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도 벙벙 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 여기까지가 개인 내적인 거고, 이게 또 환경적인 거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환경이 벙벙벙벙 떠 있으면, 부부간에 싸움을 많이 한다, 가정에 뭐가 심각한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 뭐 등등 안 가정 분위기가 고요하고 편안하고 차분하고 하지 않고 집안이 맨날 싸우고 막 난리가 나 있다, 애한테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또 마찬가지로 많은 애들이 학교 생활에서 깨지거든요. 친구 관계,
자기 소속 집단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날 때, 자기 친구들하고 사이에 문제 생겼을 때, 선생하고 사이에 문제 생겼을 때, 직장 동료와 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윗사람과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튼 소속 집단에서 뭔가 배신감을 느꼈다. 소속 집단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환경에 균형이 깨지고 환경에 어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정신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게 지금 불안정한 상태, 흥분 상태, 모든 게 벙벙 뜨고 있는 상태로 가 있다. 안정시켜야 된다. 뇌도 안정시켜야 되고 신체적으로 몸도 안정시켜줘야 되고 마음도 안정시켜줘야 되고 환경도 안정시켜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잠깐 보충하자면 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이 들어가면 뇌를 혼란을 가라앉혀주거든요. 약만 뇌를 안정시켜주느냐? 아니에요. 약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잠이에요. 무조건 자야 돼요. 우리가 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 무조건 뇌가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든 많은 무조건 자야 돼요.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면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위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위기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가 다시 재발할 조짐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첫 번째 약 증량하고 두 번째 잠 푹 재우고 세 번째 정서적으로 완 자기 편안하게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다독 거려주고 이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틀, 3일, 일주일만 집중적으로 이거 해주면 재발할라 하다 말고 싹 떨어지거든요. 근데 재발할라 하는 놈을 갖고 뒤받고 치고 싸워가지고 더 흥분시켜버리면 바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재우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로 보면 우리 잠이라고 하는 게 정신건강에 무지 민감하거든요. 잠 하루 이틀만 잠 못 자도 보통 사람들 며칠만 밤샘 해버리면 보통 사람들도 좀 이상해져요. 실수도 자주 하고 말 실수도 나오고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짜증스러워지고 등등 보통 사람들도 근데 우리 당사자들은 훨씬 더 심해. 잠 못 자면 대번에 편한다. 그래서 저렇게 발병한 애들 많아요. 중간고사 기간에다 기말고사 기간에다 지난 학기에 자기 장학금 받았다고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 받겠다고 밤샘 공부하다가 재발하는 애들 있고요. 등등 이렇게 되거든요. 잠 안 자면 무조건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직업 같은 거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사자들한테 안 좋은 직업은 밤샘 작업해야 되는 직업들. 이게 잠을 안 재 규칙적으로 못 자는 이런 직업은 안 좋아요. 잠을 푹 자야 돼. 우리 당사자들한테 필요한 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조현병이 있거나 조울증 있는 사람들. 조울증은 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 됐건 잠을 많이 자야 된다. 보통 사람보다 기본 한 2시간 더 자는 걸 허용해줘라. 평상시 생활에서. 병이 없을 때에도 보통 사람들이 하루 한 7시간 잔다. 한 9시간 자는 것까지 정상이다. 라고 인정해라고. 잠 많이 잔다고 뭐라 하지 마라. 하는 거죠. 특히나 재발했을 때,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면 한동안은 많이 자야 돼요. 약 기운 때문에도 자고, 그 다음에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몸 자체가 저절로 잠을 필요로 해요. 저절로. 안에서 뭔가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보통 한 석 달 정도는 푹 재워라. 퇴원하고 나면 바로 밖으로 내보내고 바로 뭘 하려 하지 말고 퇴원하고 나면 한 석 달은 무조건 푹 재워라. 재우는 데에다가 두고 그 이후에 차차 이제 움직이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뇌를 안정시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이완시켜줘야 되죠.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좋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보면 음악 많이 듣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음악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음악 듣는 거, 뭐 예를 들어 목욕을 하는 거, 가볍게 산책하는 거 등등 몸을 이완시켜주는 활동은 무조건 다 좋은 활동이에요. 이완, 휴식, 그리고 에너지 충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을 안정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 마음을 안정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존중, 지 마음 알아주고 지 마음 다독여주고 이건 다 마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자기 무시하고 쥐어받고 잔소리하고 이거는 무조건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이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목한 가정이 필요하고 그다음 무조건 지지적 소속 집단이 필요해요.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를 낳게 하려면 가정이
우리 당사자들에게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정이 집에만 있으면 애가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살았다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밖에만 나가면 겁이 나서 뚜릿뚜릿하거든요. 사람들만 보면 자기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만 보면 겁이 나서 절절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많은 데 가면 겁이 나서 절절매니까 항상 긴장 상태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서 살았다 싶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왜 밖에 안 나갈라 하느냐. 밖에 나가면 힘드니까 안 나갈라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긴장되고 겁이 나니까 안 나갈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았다 싶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것을 집이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정만 오아시스가 돼서 되느냐.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지내는 것도 애도 못할 짓이겠죠. 그러니까 밖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밖에 오아시스가 하나씩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거기 가면은 살았다 싶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애들이라든지 상담센터에 교육받는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또는 쉼터도 그렇고 딴 데는 못 가지만 여기는 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서. 그러면 그 여기가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저 상훈이 같은 경우에 돌보는 애 좀 상훈이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밖에 못 나가는데 요 옆에 커피숍은 가요. 그 커피숍은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가 봐요. 그러면 거기가 걔한테는 오아시스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딘가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살았다 싶은 데가 세상 속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이제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매우 중요한 게 이게 집단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대1 관계는 언제나 약해요. 한 사람하고 친해서 그 사람 집에 가면 참 좋더라.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참 좋더라. 이거 가지고는 오래 유지가 안 되고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종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게 그런 집단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소속 집단이 필요하다. 좋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속 가면 좋아하는 집단이 필요하다. 자기 소속할 곳이 필요하고 이 집단 속에서 자기 할 일거리까지 있으면 더더욱 좋고 아무튼 자기를 반겨주고 잘해주고 그래 자기가 거기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한 집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과 지지적 소속 집단이 환경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뇌에 안정이 필요하고 몸에 안정이 필요하고 마음에 안정이 필요하고 환경에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에 자,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의 안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자, 다 같은 안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 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약을 쓰는 것처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 이걸 가족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왜 마음이냐? 자, 그 이야기. 심리적 안정. 이 마음이 특히 중요한 이유. 심리적 안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인간에게 있어 각자의 삶의 주인이 뭐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요즘 이야기가 약간 다른 거예요. 마음인가 뇌인가. 자, 마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고 뇌도 편안해지고 또 환경도 편안하게 구축할 수 있고 아무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왜 마음이냐? 왜 심리적 안정,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 각자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주인으로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와 마음의 관계. 자, 뇌를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고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70에서 80%가 뇌를 중요시하는 입장이에요. 뇌를 중요시하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자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좀 중요시하는 입장이겠죠. 또 회복된 당사자들 중에서도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많겠죠. 자, 뇌와 마음을 대비시켜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뇌와 마음의 관계인데 뇌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당연히 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병이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고 병 중심적인 관점, 병이 나아야 된다.
증상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삶 중심적인 관점이다. 인생을 봐야 된다. 그의 삶을 봐야 된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여기엔 증상 경감을 중요시한다면 이쪽에서는 그의 인생,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는 사회적 역할, 그의 자부심, 자아정체감, 그의 주관적 행복, 그의 주관적 만족감, 뭐 등등 이런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삶이 어떤가를 봐줘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뇌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물치료가 제일 중요하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약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자 주도적인 치료법, 환자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병을 관리해 나가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이고요. 뇌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결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현병을 결함이라고 보는 것이고, 환청, 환시, 망상을 결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차이로 본다. 환청, 들을 수도 있지. 세상에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열에 아홉 명이고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열에 한 명이다. 목소리도 환청 경험이 그렇게 낯선 경험은 아니에요. 그래도 인구에 꽤 있어. 열에 한 명 정도는 평생을 살면서 환청, 환시 이런 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주 듣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 거의 환청 다 들었어요. 목소리 주로 막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요. 그거 우리가 환청이죠.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환청이지 그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라고요. 위인전들, 위인들의 삶이 어땠나. 그거를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걸 뭐라 하겠나 가만히 들여다보라고요. 그런 속성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청 듣는 거, 들을 수 있지. 망상하는 거,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다만,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환청이 있다 없다, 망상이 있다 없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함으로 보는 관점, 차이로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환자라고 칭한다. 병을 지닌 사람이라는 소리죠.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질환자, 그것을 질환이 있는 사람. 이쪽에서는 당사자다, 회원이다, 내담자다 이렇게 칭한다. 당사자라고 칭하는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뭐라고 칭하느냐, 소비자 운동, 우리 환자 단체에서 스스로가 거의 당사자라고 칭해요. 요거는 신체장애인 쪽에서 먼저 당사자라고 칭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신체장애인 쪽에서 먼저 당사자라고 칭하기 시작해서 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정신장애인 쪽의 활동가들, 스스로 병을 이겨낸 당사자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당사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인 문제를 지닌 직접적인 사람이다 이 이야기죠. 이게 원래는 법률 용어였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뭐 법적으로 누가 소송의 주체냐, 자 검찰이 주체가 되고 변호사가 주체가 되고 이렇게 대리인이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고 당사자 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직접 내가 고소도 내가 직접 하고 방어도 내가 직접 하고 이런 걸 당사자 주의라 해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그래서 이런 법률적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서 처음엔 시작된 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지닌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문제를 겪는 사람, 그것과 관련된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당사자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소비자 또는 이전 환자 또는 생존자 이런 용어를 쓴 것이고, 또 이용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당사자라고 표현해요. 어찌됐건 아무튼 환자라고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환자라는 말 속에 뭔가 수동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주로 뇌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환자의 욕구를 무시한다.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다. 즉, 의사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우위에 있고, 환자는 밑에 있고, 아는 사람은 의사가 알고, 환자는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말 한두 마디만 듣고 판단해서
뭔가를 약을 처방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의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시키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의 전문 지식을 최고로 놓는,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최고로 놓으니까 그 전문 지식이 환자한테 없고 가족한테 없으니까 이렇게 수직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쪽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은 뭐냐면 완전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뇌를 중요시할 때, 객관적인 지식을 중요시할 때는 그거 공부 많이 했는 사람이 최고다, 책 보고 공부 많이 했는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되지만 마음을 중요시할 때는 그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고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그나마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제가 30년, 40년 세월을 심리학을 하면서 마음을 연구해왔다 하더라도 제가 공부했는 건 일반적인 마음에 대한 이야기지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연구했는 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본인 이외에는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아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해줘야 그 말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최고의 전문가냐? 당사자 본인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의사나 심리학자나가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최고의 전문가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모르겠으면 본인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입장을 갖겠죠. 약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약을 먹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약을 처방할 때도 착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고 약 이외에 다른 건 더더욱 그렇죠. 오늘 생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만약에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항상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하여튼 욕구를 중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중시한다. 이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 자신이 그 자신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뇌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심리 상담을 무시해요. 그래서 상당수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이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심리 상담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의사들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은 도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심리 상담을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 저분은 뇌를 중요시하는 입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리 상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당사자가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도와주는 이게 심리 상담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탐색하도록 하고 평상시보다 더 깊이 탐색하도록 하고 그래서 진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찾아내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 찾아내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고 결국은 일종의 마음 사용법, 마음 작동, 마음 사용법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의논해주고 하는 게 이게 심리 상담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리 상담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뇌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단점 고치기 방식이다. 이게 문제다. 문제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약을 가지고 하든 또는 뭐로 하든 문제를 없애야 된다. 이 시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때로는 없애야 될 문제도 있지만 삶에서 살려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삶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삶을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제 없애기 방식으로 삶을 잘 살 방법이 있느냐.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제 상담에서 기본 매우 철저한 원칙 중에 하나가 단점 고치기 제발 그만합시다. 강점 살리기로 갑시다. 왜 자꾸 단점,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10명 중에서 8명, 최소한 8명, 9명의 전문가는 뭐에 전문가냐면 단점 찾아내는 거 전문가예요. 단점 찾아내고 지적하고 그거 고치자고 말하고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받으러 안 가려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려는 거예요. 왜? 가면은 자기 단점만 찾아내서 고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분 나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남의 단점, 자식의 단점,
계속 보면 단점만 눈에 수두룩하게 보여요. 그럼 내가 단점 찾아내기 전문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은 아무리 찾아내려고 그래도 하루 종일 봐도 칭찬할 거리가 없다. 아, 이게 내 눈이 지금 한쪽은 실명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 단점을 잘 찾아내느냐, 장점을 잘 찾아내느냐. 이게 장점, 강점을 잘 찾아내는 이 시각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한 상황에서도 강점이 나와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거기에서 강점을 찾을 수 있어요. 야, 에너지 있네. 아, 자기 주장 잘하네. 아, 소신이 있네. 아, 뭐, 등등. 에너지 소리 지르는데 안 쓰고, 아, 그 에너지 딴 데 쓰면 대단한 거 해내겠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에너지로 볼 수 있고, 자기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자기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렇지. 올바른 일에 앞장서서 소리 지르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다 강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하는 이야기가 제발 우리 전문가들, 우리 논문들 보세요. 의학 논문, 심리학 논문, 복제. 우리 조현병을 도대체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것도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계속 그런 논문들만 써대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잘못됐다는 걸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하니까 그런 논문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병이라고 해놓고 계속 단점 찾기에 온 전문가들이 매달려서 그렇게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조현병에 대해서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조현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조현병을 되게 이상한 병, 되게 몹쓸 병,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누가 그 소문의 진원지냐는 거죠. 제가 볼 땐 전문가들 자신이 소문의 진원지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단점 찾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논문들을 계속 써내고 그런 책들을 계속 써내니까 당연히 일반인들한테 알게 모르게 그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각이. 이제 제발 그 짓 그만합시다. 단점 찾기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이제는 강점 찾기 좀 합시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인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정말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인들이 못하는 거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강점을 찾으려고 덤비고 마음먹으면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런 논문은 왜 안 쓰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부터 단점 찾기 논문 제발 그만 쓰고 강점 찾기 논문 좀 씁시다. 시각을 돌려서 내 앞에 온 내담자 당사자들 단점 찾으려고 들여다보지 말고 강점이 뭔가 발견해서 그 강점을 본인한테 이야기하고 그거 살리라고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고 그런 상담을 합시다. 단점 찾기 상담 말고 강점 찾기 상담을 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삶부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점 고치기로 들어가면 평생을 반성하고 평생을 단점 고쳐도 죽는 날까지도 단점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강점 살리러 가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본인 잘하는 거 하나 찾아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나 찾아서 거기에다가 몰빵을 해주면 단점들은 어떠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간 단점도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뭐 잘했는 사람들은 뭐 좀 대가다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성격 원만했다 저 이런 사람 그런 위인전에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성품이 아주 원만한 사람들 없어요. 다들 뭔가 까칠하고 뭐가 지 고집 세고 뭐 어떻고 그래도 그림 하나 잘 그리니까 음악 막 기똥차게 잘하니까 하면 막 머리가 엄청 좋고 갔다가 학문이 엄청 뛰어나니까 그 까칠한 성격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내 강점을 극대화해서 내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단점, 웬만한 단점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단점 고치기 그만하고 강점 살리기로 갑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쉴 때가 된 것 같으네요.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심리적 안정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도대체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지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이 책,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우리가 DSM-5라고 하는 이 책 같은 이런 경우에
것은 결국 우리가 겉모습만 기술에 뒀다. 이게 현재 의학에서 진단을 내리는 방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보고서 진단을 내리게 돼 있지. 그 뭐 속을 들여다보고 뭘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행동들을 보고 거기에서 증상들을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이 진단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약물 처방, 약물 치료하는 지식. 그래서 이 진단을 내리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그거에 맞는 약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현병이면 조현병에 맞는 약을 써야 되고, 조울증이면 조울증에 맞는 약을 써야 되고, 강박이면 강박에 맞는 약을 써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겉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수박의 겉과 속으로 하잖아요. 그 당사자 경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가 겉으로 볼 때에는 막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면은 사람이 얼어 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과연 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환청이 들린다고 뭐 망상 때문에 뭐를 엉뚱한 소리를 뻑뻑 해대는데 도대체 그 심리 상태가 뭐길래 안에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저런 소리가 들리고 저런 주장을 하나. 이 당사자의 속은 뭐냐. 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박처럼 이렇게 겉만 보고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속을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당사자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청을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판단하지 말고 자꾸만 물어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당사자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는 아까 제가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 할 때, 약으로 안 되는 문제 이야기 할 때 그 당사자의 수많은 심리적 좌절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사자에게는 많은 부정적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욕구 좌절 경험들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가슴에 못이 박힌 사건들이 많다. 그래 보시면 돼요. 알겠지만 자기 딴하는 뭔진 모르지만 자기 딴하는 좌절, 뭐 속상했던 일들, 화났던 일들 등등. 그래서 한데 우리 당사자들의 기본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른 게, 흔히 많이 그러면 얘 참 어려서 자라면서 참 착한 애였다. 걱정 하나 안 했다. 맨날 형제간에 딴애 걱정했지 얘는 걱정도 안 했다. 집안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애들의 기본 특성이 착하다는 거예요. 뒤에도 더 이야기하겠지만 얘들이 보면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이런 게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싫어하는 표정을 짓거나 등등 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남하고 안 싸울라 하는 애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하고도 부모한테도 안 덤빌라 하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많이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속상해도 입꾹 다물고 이렇게 자라온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가 있고 착하다까지는 좋은데, 착하다는 게 뒤집으면 뭐냐면 이게 비주장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못한다, 자기 표현을 못한다, 말해봐라라고 해도 말을 못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해봐라 정도 가지고 안 되겠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비로소 지 말이 나오는 애지, 말해봐라 한다고 지 말하고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주장해봐란다 주장하고 이럴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이 기본적으로 비주장적인 애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의 관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비주장적이면 또 계속 손해보고 상처가 많이 생길 거니까 자기 표현을 하게 하고 자기 주장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걸 집에서부터 이걸 북돋아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집안에서 할 수 있어야 밖에 나가서도 하는 거지, 집에서는 자기 주장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싫어도 네, 화가 나도 네 이렇게 생활하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집에서부터도 자기가 싫으면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애로 해줘야 되고, 못하겠어 못하겠다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애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주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남한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 안 하고 꾹 참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뭐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면 이게 결국 마음에 박히는 거거든요. 못이 많이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못을 다 빼줘야 돼요.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병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몇 년을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기억도 안 나는 어렸을 때 일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할 땐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나오는 거니까, 잘 들어주면 그게 못 하나 뽑아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그 말이 안 나오는데, 니는 했던 말 또 그렇게 수백 번도 더 들었다, 제발 그만해라, 수백 번도 더 들었다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했던 말 또 하느냐. 제대로 잘 들어주면 그 말은 두 번 다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안 들어주니까 제대로 들어줄 때까지, 내가 그 말을 하는 이 내 마음을 엄마가 아빠가 알아줄 때까지 그 말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수백 번도 또 나오는 거예요. 못을 안 뽑아줬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원망하고 나올 때 그 못을 뽑아주면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부정적 기억과 수많은 욕구 좌절 경험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병으로 가느냐,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를 골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 납득이 안 되는 일, 뭔가 상처받았던,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별 거 아닌데, 뭐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가지고도 골똘히 생각할 수 있어요. 골똘히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그걸 생각한다고요. 계속 물고 늘어지다가 보니까 나중에 되면 소리로도 들리고 엉뚱한 망상도 생기고 계속 하나를 들고 파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심리적 좌절 경험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걷어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양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자, 음과 양이 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은 지금 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의 모든 생활이, 사회적 여건, 처지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그는 음의 세계죠. 환경적으로도 지금 음의 상태고 마음속에서도 내면도 음의 상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환경적으로도 자칫하면 부정적 피드백이 끊임없이 돌아가요. 바깥에서 쉽게 표현하는 얘들은 밖에서 쥐어박힌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적응에 실패했다, 뭔진 모르지만 학교에 뭔가 뜻대로 사회생활이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자, 사회생활이 자기 뜻대로 쭉쭉 잘 되는데 조현병 발병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조현병, 조울증 발병할 때는 사회생활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뭔가 난관에 봉착했다, 그때 발병하는 거예요. 조울증도 원래 조울증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조울증 기질을 가지고 쭉쭉쭉쭉 잘해나가요. 조증 올라왔을 때 공부를 하면 한 석 달 공부하면 남 1년 공부했는 거 이상으로 성적이 팍 올라가요. 그 조울증 지닌 사람이 주변에서 어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안 빠지고 스트레스 상황에 안 빠지고 자기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조울증이 강점이 돼서 그거를 활용해서 오히려 자기가 막 잘 이렇게 잘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난관에 딱 봉착했을 때, 뭔가 그게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문제가 생겼던, 남들과 부닥침이 생겼던 난관에 봉착하면 장점으로 발휘되는 게 되던 게 그때부터 단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조울 기질이 조울 병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좋게 발휘되던 게 양으로 작동되던 게 음으로 작동이 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병의 그 특질들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생각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돼요. 안 그럼 그냥 못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넘어가요. 아예 모르겠다, 생각하기 귀찮다, 넘어가지만 얘들은 왜
표정이 저럴까?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했지? 왜? 그렇지? 이거 붙들고 늘어지면 그때부터 계속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잘 양의 세계에서 작동할 때는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 공부하다가, 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앞에는 이렇게 쓰였는데 뒤에는 왜 이렇게 쓰였지? 이거 붙들고 늘어지면, 여기에서부터 뭐가 작품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공부하다가.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남이 그림, 아, 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막 가지고 그림 그리면, 창의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의 세계로 갈 때에는 이 교염병의 이 특질이, 아까 이야기한 많은 특질이 있잖아요. 생각 억수로 많이 하는 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 관련 없는 거 끌어다가 연상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좀더 더 잘 작동되면 좋은 쪽으로 가고 천재성으로 발휘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비주장적인 거, 이런 것도 좋은 환경 속에 잘 작동되면 사람, 아,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이쁨 엄청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얘는 착해, 뭐, 주변 사람. 이게 좋은 환경 속에서는 이게 다 강점으로 발휘돼서 오히려 이 조현병 기질이 잘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될 텐데, 양으로 작동할 텐데, 이게 이제 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가 상처가 많이 됐을 때. 그러면 책 보고 이게 의문을 느끼면 좋은 쪽으로 갈 텐데, 옆집 사람을 붙들고 의문을 느낀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동네에 다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났나? 이렇게 이제 가니까 이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학교 애를 붙들고 친구들을 붙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붙들고 이상하게, 우리 엄마가 아니면 분명할 것 같아. 엄마가 맞다면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내 편을 안 들어줄 리가 없지. 내가 이렇게 속상해서 애들한테 학교에서 내가 괴롭힘 받았다니까 네가 뭐 잘못했나 생각해봐라. 참 우리 엄마가 아닌 게 분명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그래서 이게 양의 세계로 갈 때에는 이 특질이 잘 좋은 쪽으로 발휘될 때, 음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그래 주변 사람들한테 찍히고 잔소리 듣고 집에서 잔소리 듣고 계속 지적당하고 이렇게 찍힐수록 지는 내면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자, 자기 마음속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회로가 막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회로가 작동하면 긴장되고 불안하고 하다가 이제 화가 나고 상처받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 생각도 부정적인, 계속 안 좋은 생각들, 자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느낌들, 생각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회로가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속에 있는 애를 양으로 끄집어내줘야 되잖아요. 회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양 속으로 끄집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당사자가 해야 될 역할이, 부모가 해야 되는 건 환경을 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거다. 밖에서 환경적으로 음적인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돌아가는 거를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가는 쪽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지금도 부모님들이 보면 애들이 집에 있으면 하루에도 그 잔소리와 뭔가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그걸 일일이 말로 해요. 계속 아침에 되면 안 일어나나, 니는 방 안 치우느냐, 니는 왜 그러고 있나, 뭐 하나, 말도 어떤 말하면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가 그게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나, 자꾸 고쳐줄라 하고 계속 이렇게 애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안 먹힌다 싶으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벌써 표정이 보면 못마땅함 탁 쓰여 있어요. 한심해함. 애가 그걸 모르겠어요. 눈 뜨고 거실에 딱 마주치면 못마땅함, 한심해함, 딱 쳐다보는데 비난하는 눈빛. 그럼 애가 방에 나왔다가 다시 자기 밖으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로서 부정적으로 쥐어박다가 나중에 되면 말은 아니지만 표정과 온 마음의 기운으로 막 부정적인 걸 빡빡 뿜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애만 보면은 얼굴이 웃어줘야 되잖아요. 눈이 막, 애만 보면 이쁘다는 눈빛이 돼야 되고, 막 표정이 막 살아나야 되고, 말 한마디가 나가도, 아, 왜 밤에 잠은 잘 잤나? 와, 몸 괜찮나? 뭐 먹고 싶은 건 없나? 뭐가 막 사랑스러운 음성이 나가야 되고, 이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양의 세계라고요. 이 환경이 지금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양의 환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족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부터, 얘가
저렇게 해서는 밖에 나가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쥐어박힐 수밖에 없죠. 슈퍼에 하나 가더라도 누가 이쁘다 해주겠어요. 쥐어박히는 건 당연한데, 자, 이 집에서 가족들마저 들어서 계속 쥐어박고 있을 거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만이라도 얘를 양의 환경으로 만들어줘. 쥐어박지 말고 이뻐해 주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단점은 눈에 보이더라도 웬만한 거는 문제시 안 삼아야 되죠. 아까도 이야기 단점 고치기로 가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자존감만 망하는 거니까, 무너지는 거니까 단점 고치기 이제 중지하고 강점 살리기, 장점 살리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음적인 건 하여튼 다 걷어내야 돼요. 환경에서 잔소리, 지적 이런 거 싹 다 걷어내고 일체 입 닫는다.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그다음에 그런 거 내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자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고 이 마음 없애달라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내 마음을 내 애만 보면은 반갑고 사랑스럽고 웃는 얼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마음이 지금 잘못됐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애만 보면은 반가워하고 이뻐해주고 해주고 이런 환경이 되는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끊임없이 칭찬이 나가야 돼요. 아이고 뭐 표정이 좋네, 네 뭐가 목소리가 씩씩하네, 오늘 뭐 어제보다 뭐가 좋네라든지 뭔가 자꾸 칭찬이 나가야 돼요. 뭔가 이쁜 그게 이제 그래서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시는 게 부모님이 하셔야 될 거고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내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거는 이건 당사자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계속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우리 당사자들 계속 X표 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게 돌아가거든요.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 원망하기 바쁘잖아요. 계속 원망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뭐 하는 마음. 아, 이게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아, 내가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해서 이 마음을 내가 덜어내야 되겠다. 내가 밝은 마음으로 긍정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쁜 마음으로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그게 제가 이야기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에 부정적인 게 꽉 차 있으면 덜어내야죠. 우리가 탁한 물을 뽑아내야 맑은 물이 들어가듯이 뭘로 덜어낼 거냐? 결국 털어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속으로 갔다가 다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징이 말 안 하는 거거든요. 불만 있어도 말, 아까 비주장적, 비표현적이라 했잖아요. 웬만큼 불만 있어도 말 안 하거든요. 입 꾹 다물고 있거든요. 입 꾹 다물고 혼자 속으로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이 내면이 꽉 차 있는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덜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말로 털어놔야 돼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로 털어놔야, 말로 이거 다 하겠다. 부정적인 거 털어놔야 돼요. 털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부모님한테 털어놓으면 되고, 또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심리 상담을 받아서 상담자한테 다 털어놔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친한 친구가 있어서 누가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털어놔야 돼. 같은 환자들끼리 만나서 누가 들어주면 다 털어. 누구라도 좋으니까 털어놔야 돼요. 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털어놔야 돼요. 그리고 정이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은 글쓰기를 통해서라도 털어놔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털어놔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걸 털어놔야 된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그 이야기 털어놓고 끄집어내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 중에 보면은 다들 자기 비밀이 있어요. 난 이거 절대 비밀이야. 나 이거 죽는 날까지 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왜? 너무 자존심 상해서. 너무 쪽팔려서. 나 이 말만 죽어도 못해. 자, 이 비밀이 내 안에 있는 한, 여기에서부터 부정적인 게 계속 뿜어져 나온다 생각하면 돼. 이게 부정의 샘물이에요. 계속 탁한 물을 계속 불러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이 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양으로 나오려면 쉽게 표현한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싹 끄집어낸다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쪽팔리고 뭐가 없어요. 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다 끄집어낼 수 비밀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아무한테도 못 털어놔놓으면 그때 필요한 게 상담자예요. 그런데 상담실에 와서도 못 털어놓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처음에 몇 달을 계속 겉도는 이야기만 하고 하다가 자기 건 계속 말 못 하다가 하는데 이거를 털어놓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정신 건강에.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좌절된 경험들, 부정적 기억들 막 내가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꽁해 있다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건 이야기 못 해. 근데 마음이 꽁해 있거든요. 털어놔야 돼요. 그래서 털어놓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단지 털어놓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자, 이때까지 끊임없이 원망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쉽게 보면 감사가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이거는 의지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원망 회로를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 회로를 돌릴 거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끊임없이 원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구나. 끊임없이 남 탓하고 있었고, 남 비난하고 있었구나. 이거는 당 스스로가, 이제 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무엇도 탓하지 않겠다. 병도 탓하지 않겠다. 탓하지 않겠다.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대신에 회로를 반대로 바꾸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부정적인 회로를 멈추고 원망의 회로를 멈추고 감사의 회로로 돌리겠다라고 자기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감사 일기를 쓰든 또는 사람들한테 만나면 보는 사람들마다 자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딴 사람 칭찬하기로 가든 뭐 뭔가를 자기가 그 실행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렇게 음의 세계 속에 있는데 그 음의 세계에서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고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건 우리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도 많이 하던 이야기인데 자,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자, 우리 사회에서 힘드니까 사회에서 깨지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정신질환 발병했다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신체 질병하고 다른 거예요. 신체 질병은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신질환은 그런 거 없어요. 사회생활 성공적으로 매우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발병했다 이런 건 없어요. 정신질환은 반드시 사회 속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뭔가 뜻대로 안 된다. 자기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다. 아니면 동료들이 관계해서 뭔가 왕따를 당했다. 뭔가 하여튼 뭔가 뜻대로 안 된다. 사회 속에서. 뜻대로 안 될 때 가정으로 도망오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따뜻하게 거기에 관심 가져주고 자기를 다시 힘을 차릴 수 있게 안 해줄 때 자기 방으로 틀어박히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계속 부모가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게 느껴지고 등등하면 결국 가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인터넷, 스마트폰, 그래 밤낮 바뀐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하다가 결국은 상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청이나 망상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텔레비 계속 보다가 보면 나중에 그 텔레비 주인공하고 대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혼자 생각에 계속 골몰하게 빠져 있다가 보면은 생각 속에 있던 인물이 드디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환청이고 망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하루에 10시간씩 지방에 저 드라마 보던 놈이 거실에 나오면 부모님한테 지 드라마 봤던 이야기하지 딴 이야기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환청을 이야기하든 망상을 이야기하든 하면 아 그랬나 하면 그만이에요. 지 받는 드라마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꿈꿨던 꿈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드라마 속에만 환청 망상 속에만 빠져있던 놈이 결국은 현실 속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고치려고 뭐라 하면 더 방으로 틀어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과를 봤는데 이 발병의 의미가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놈들을 다시 약 하나 먹이고는 다시 사회생활 해라라고 사회로 그냥 내보낼라 하니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나한테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두 손 두 발 다 든 놈을 약 하나를 먹이고 다시 그렇게 살아라고 내보내는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인정해줘야 돼요. 환청이 들린다. 망상이 생겼다.
정신병이 발병했다라고 할 때는, 아, 지금까지 살던 방식의 삶이 얘한테 행복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줘야 돼.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상의 세계에 들어있는 놈, 상상의 세계로 도망간 놈을 다시 데려 나오려면 집안에서라도 편안하게 있게 해줘야 되고, 집안의 거실에서라도 편안하게 있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가족들이 먼저 편안하게 있게 해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정이 먼저 그에게 어떤 지지적인 가정, 가정이 우리가 3급소종, 1급소종, 1급수 가정이 되어줄 때, 가정이 그에게 힘을 주는 공간이 될 때, 이런 거죠. 양의 환경으로 돌아갈 때, 이런 것이죠. 이렇게 먼저 되어줘야 거기서 힘을 차려서 사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물의 비유,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우리 당사자들이 모든 게 아까 벙벙벙벙 뜬다 했잖아요. 안정이 안 되고. 그 당사자가 이렇게 불일 때, 안정이 안 되고 막 불안정할 때, 가족이 차분하게 물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흔히 보면은 초발 때는 더더욱 그렇고, 당사자가 막 하면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가족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더 벙벙벙벙 뜨거든요. 당사자가 환청 있다, 망상 있다 편안하게, 아, 그러나, 뭐, 무슨 소리가 도대체 뭐라 하던데, 무슨, 그건 무슨 말인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하면, 그냥 드라마 이야기 들어주듯이 편안하게 들어주면 되는데, 가족들이 화들짝 놀래서, 막, 이거 뭐 큰일 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래 되면은, 환자는 다음에 되면 애초에 가족한테 말 못하죠. 말만 하면 놀래서 화들짝거리니까, 불안해서, 내가 안 그래도 불안해서, 불안하다 그랬더니 갔다가 엄마가 더 불안해서 난리를 치면 그 엄마한테 내가 불안하다고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은 하나는 수용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건 그거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바깥 세상이라고 해요. 밖에 나가면 햇볕은 내려쬐는데 그늘이 없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이런 당사자들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당사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하던 애가 내 옆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내가 그런 편안한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푸근한 존재, 편안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가족들이 해병대 조교 같은 빨간 모자 쓴 가족들 많아요. 그래서 막 당사자 치료하겠다, 고치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되면 깨우고 어디 내보내고 뭐 하고 막 완전히 해병대 조교 역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사는 거예요. 가족이 제일 편안하고, 가족이 옆에, 딴 데가 힘들었다가도 가족 옆에만 마음이 척하니 풀려서 그냥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수용이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이 이렇게 잘 받아줄 때, 가족이 잘 받아줄 때 환자가, 당사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그의 모든 단점이든 결함이든 못난 부분이든, 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이 다 이런 태도로 당사자를 대해주면 당사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실수라든지 못난 점들에 대해서 괜찮아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수용은 당사자의 자기 수용을 촉진해 줍니다. 가족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가 단지 받아주는 것 말고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가정 안에서 잘 받아주는 거, 또 중요하지만 사회 속에 그가 발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가정이 그에게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지만 사회 속에도 그에게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사막이라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런 오아시스보다는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는 오아시스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오아시스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또 있고, 돌아가면 또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이 설사 사막인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눈 뜨면 아침에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아, 나 어디 가야지, 거기서 누구 만나야지, 뭐 갔다가 또 거기서도 좀 심심하고 하면 또 딴 데도 또 갈 데가 있고, 또 갈 데가 있고, 이러면 그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눈 뜨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집 밖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가족분들은 크게 제가 두 가지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가 수용,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는 역할. 두 번째는 가족 이외에도 사회 속에서 이렇게 당사자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공간,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사회 속에.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자, 바람직한 가족의 태도. 자, 읽어볼게요. 병 치료보다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상담 받으러 오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다들 보면 가족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애 잘 키워보겠다고, 우리 보통의 부모들 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별의별 공을 다 들였어요.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했는데 애가 막상 조현병이다, 발병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현병일 리가 없어, 부인하고 등등 해봤지만 안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좋다, 조현병이라는 거 내가 받아들인다, 우리 애가 예전보다 못해졌다는 거 받아들인다, 내가 들어서 기필코 얘 낫게 만들겠다,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상당수 많은 가족들의 그 문제, 소리 소문 없이 들어서 낫게 해주려고 처음에는 보험도 사용 안 해요. 다 그 비싼 그거 몇천만 원씩 내고 다 병원비 다 내고 뭐 하고 등등 하다가, 그런데 제 이야기는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으면 무조건 보험 적용하셔야 돼요. 소리 소문 없이 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 우리가 병은 자랑하라 했다고, 조현병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주변에서 뜻하지 않게 또 좋은 사람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 소문 없이 하려는 그거 자체가. 그런데 어찌됐건,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어요. 내가 들어서 기필코 내 애를 낫게 하겠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직장을 그만두시기도 해요. 애 낫게 하는데 올인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병 치료에 이제 올인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 자기 공개도 하고 등등하면 내가 우리 애를 이 분야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겠다. 우리 환자들 중에서 나은 모델 케이스로 만들겠다. 이게, 아, 부모님이, 나는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님의 우리 애 잘 키우고 싶었던, 남들하고 비교해서 번듯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 부모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보내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남들보다 더 번듯한 애를 만들려고 했던 이거를 이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안 되니까 포기. 하지만 같은 환자들끼리 중에서는 최고로 만들겠다. 그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낫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애가 그 끌려다니느라고 애들은 엄청나게 피곤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발병했다. 우리 애가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 일단은, 아, 얘는 보통 애들하고는 좀 다른 애구나. 특성이 다른 애구나. 남들처럼 살아가라 그러면 망가지는 애구나. 남들하고 뭔가를 다르게 해야 되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망가지느냐? 조현병, 조울증 다 경쟁에 취약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아까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비주장적,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했잖아요. 경쟁사회에서 남들하고 경쟁사회 속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불리한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경쟁사회에서 불리해요. 경쟁을 하면 망가지는 애들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게 단단해서 서로 막 부닥쳐야 된다, 부닥치면 깨지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남을 깨부수고 내가 일어서는 애들이 아니라고요.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요. 부닥치면 깨지는 애들이에요. 그릇으로 따지면 유리그릇이라고요. 녹그릇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99개의 녹그릇 속에 한 개의 유리그릇을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얘들을 약하다고 할 거냐? 자,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부모들이 얘들은 애가 너무 여리다, 약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보통 사람보다 한참 못한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녹그릇하고 유리그릇을 비교했을 때 유리그릇이 녹그릇보다 못한 거냐는 거예요.
99개의 유리그릇 속에 한 개의, 자, 99개의 녹그릇 속에 하나의 유리그릇 끼워놔 놓고 설거지를 막 그냥 해대면 유리그릇은 당연히 깨지죠. 이게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애들의 특성이에요. 남들과 같이 집어넣어 놓고 같이 그냥 남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라.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게 만드는 거를 치료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고생할 대로 고생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애는 유리그릇이구나. 물고기로 따지자면 제가 그러잖아요. 1급 소종, 3급 소종. 우리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3급 소종이에요. 매기, 쏘가리, 이게 저 최고예요.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애들은 1급 소종이라.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1급 소종인 애들을 3급 물에다가 집어넣어 놔놓고 큰 물고기들하고 경쟁하고 살아가라 하니 이게 도망다니기 바쁜 거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급 소종이 생각해보세요. 3급 소종보다 열등한 어종이냐? 아니죠. 1급수 물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1급수 물 만들어주고 3급 소종하고 1급 소종 같이 넣어놔놓으면 누가 더 잘 살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잘 한번, 이게 우리가 열등한 게 아니라고요. 약한 게 아니고 남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는 애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한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잘 산다는 기준은 뭐냐면 좋은 최고의 인류대학 나와서 최고의 직장에 취직해서 그렇잖아요. 뭐든지 최고로 좋은 배우자 만나 최고 이거 억수로 버거운 거예요. 최고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경쟁 너무 세요. 최고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밤샘 근무하고 막 별이 뼈까지게 일해야 돼요. 최고로 좋은 배우자 만나면 배우자 너무 빡세서 지도 잘났기 때문에 내한테 절대 안 지고 들어와요. 이거 사는 거 대단히 피곤한, 최고인 거는 좋은데 한편 대단히 피곤한 삶이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발병에 이르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쭉 오던 친구가 어느 날 발병했다. 자, 언제 발병할지 몰라요. 서울대 시험 쳤다 떨어지고 발병할지, 서울대 들어가서 공부 잘하다가 중간에 발병할지, 아니면 유학 가서 중간에 발병할지, 언제 발병할지 몰라요. 근데 최고의 길을 지향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발병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 그게 아니었나 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흔히 또 뭐가 하냐면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던 사람과 부모가 가라 해서 갔던 사람의 차이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었던 사람은 위기가 와도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이 가져요. 근데 자기는 그거 하기 싫었는데 부모가 하라 해서 의대 다니기 싫었는데 부모가 막 가락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의대 갔다. 나는 철학과 가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의대 중간에 한 번 낙오하고 두 번 낙오했다. 자, 이제 다시 의대로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자, 이 애들이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했을 때 의미를 아셔야 된다 했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 이렇게 안 살겠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사니까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더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허용해 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이 부모들의 욕심, 자, 그게 제 이야기가 발병하고 나서도 그 부모들의 욕심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겉보기에 번듯하게 만드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남들처럼 만드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발병하고 나면 저는 부모님들한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병 치료가 아니라 낫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관계 개선에 최우선권을 두십시오. 지하고 내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까, 더 만나면 반갑고 지가 어떻게 하면 내한테, 자, 지가 내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를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지가 내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좋아하면 가까이 다가와요. 내를 보면 웃어요. 내를 보면 말수가 많아져요.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만 더 가까워지는 이 작업만 2년, 3년 꾸준히 해서 처음에 발병하고 초발 때 언제든지 이 작업만 2년, 3년 안에 이게 기반을 다지는 거라고, 이게 토대를 다져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대해서 크게 위험한 일도 안 벌어지고
벌어지더라도 빨리 수습할 수 있고 뭐든지 잘 돼. 그 방향을 잡아간다고. 지가 스스로 관계만 잘 만들면 나머지는 지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잘 만드는 데는 주력 안 하고 계속 관계는 계속 틀어져 있는데 애는 내만 보면 피하기 바쁘고 인상을 찡그리고 등등 하는데 계속해서 해병대 빨간 모자 딱 쓰고 해병대 조교에 빨간 모자 쓰고 계속해서 애를 혼을 내고 이래라 저래라 해대면 가는 것 같지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병 치료보다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치료자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육받는 것도 가족 보고 치료자 되라고 교육받으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자 되라고 교육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지지자, 지원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치료자, 교육자는 어째야 되느냐? 나는 그냥 하염없이 잘해주기만 하고 저놈한테 누가 좀 바른 소리 해줄 사람 없나? 이럴 때는 내가 아닌 딴 사람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담자를 찾던 뭐를 하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 가족이 절대로 치료자, 교육자 역할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애들, 학교 선생님 애들 집에서 피곤하고 괴롭다고 엄마가 집에서도 자기가 선생님인지 알고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한다고 애들 피곤하다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가르치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좋은 엄마는 똑똑한 엄마가 좋은 엄마 아니에요. 애들한테 좋은 엄마는 푸근한 엄마가 최고예요. 무식해도 좋은데 가면 무조건 갖다가 아이고 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푸근한 엄마가 애들한테는 최고의 엄마예요. 똑똑한 엄마는 애들한테는 피곤한 엄마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급수 5종, 3급수 5종 비율을 했잖아요. 그래서 1급수 가정,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돼야 됩니다. 1급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얘들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겉다르고 속다른 이야기 안 하기. 자, 우리 세상은 기본적으로 진실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다음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의 뒤통수도 많이 때리고 겉다르고 속다른 이야기 억수로 많이 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윗자리 올라간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이야기 억수로 잘해요. 속으로는 저 꼴보기도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억수로 친절하고 반갑게 하고 이게 고객 관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 당사자들은 그거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못하고 남이 자신을 겉다르고 속다른 방식으로 대할 때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은.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살이 하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는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가정에서는 말을 정직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임신 오면서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알았다 알았다 내 뭐 해줄게 실제로 해줄 마음 없으면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해줄 마음 없으면 미안하다 나는 해줄 능력이 안 된다 아니면 능력은 되지만 네가 꼴보기 싫어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애들한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해줄게 해줄게 하고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법이 정직해야 되고 부부 간의 대화법이 정직해야 돼요. 네. 정직한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럼 무지 중요한 우리 당사자들에게 그런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된다. 어찌됐건 싸우지 않아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적이고 양적이고 계속 양의 기운이 돌아가는 밝은 기운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기운이 돌아가는 가정이 돼야지 맨날 있으면 서로 간에 뭐 허건을 들고 싸우는 집도 있고 아 싸우지는 않는데 뭐가 팽팽한 긴장감이 그냥 계속 가는 집도 있고 이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낫게 하고 싶으면 쉽게 표현해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면 애를 낫게 하겠다고 자꾸 애를 붙들고 늘어져요. 애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팽개쳐두면 돼요. 그게 자발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애는 내팽개쳐두고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가정을 1급수 가정으로 만드는 작업. 화목한 가정으로 만드는 작업. 자, 우리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라니, 당장 내부터가 걸림돌이죠. 내가 남편 꼴만 보면 갔다가, 지금 꼴 보기가 싫고, 지금 이혼할까 말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갔다가, 저 남편하고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고, 어떻게 정직하게 지내고, 애를 도와주고 싶으면,
자, 이 둘 중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남편하고 못 살겠으면 차라리 애 데리고 나와서 그냥 따로 살든지. 같이 살면은 사이좋게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 팽팽한 긴장감, 뭔가 서로 간에 이게 애한테 정신건강이 무지무지하게 안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정부터 일곱수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준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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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산다는 게 뭐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산다는 기준을 버리십시오. 잘 산다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애가 발병함으로 해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놓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보통 부모님들이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직장에서의 승진이라든지 돈 많이 버는 거라든지 또는 뭐라든지를 쫙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잠시 멈춰서 정말 세상을 잘 산다는 게 뭘까? 애가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식의 잘 산다는 방식으로 살으라 하면 못 산다는 게 깨지게 돼 있다. 이미 한 판 깨지고 들어오네요. 걔를 다시 약 먹이고 뭐 대충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또 깨지고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깨지고 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 녹그릇과 유리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 애가 유리그릇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세상은 녹그릇만 더 센 녹그릇이 최고야. 센 녹그릇이 되려고 기를 쓰고 살아왔다면 정말로 녹그릇이 최고인가 물음표를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그릇의 가치는 뭐지? 유리그릇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을 재점검하셔야 되고 가정에 살아가는 방식을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 그게 사회적 기준을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시간 쓰는 거를 이때까지는 가족들이 각자가 자기 일하느라고 바쁘게 살았다. 자, 제발 애는 좀 내버려 놔놓고, 자, 애를 만약에 키우려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아, 가족 간에 우리 외식이라든지 좀 자주 외식하자. 외식하러 가면서 애 데리고 끼우고 가는 거. 지가 갈라면 데리고 가고 안 갈라면 집에 놔놓고 우리끼리 갔다 오고 이런 거예요. 집에서 식구들끼리 외식 자주 하셔야 되고 식구들끼리 여행 자주 하셔야 되고 식구들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이제 늘리셔야 돼요. 가족 이벤트를 안 하던 짓들을 하셔야 돼요. 영화관도 다니셔야 되고 미술관도 다니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이런 국리와 구상을 그러니까 가족들 스스로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 이벤트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를 시작하면서 애를 거기에 끼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애를 위해서 그거 한다 이렇게 하시면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애하고 관계없이 아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뭔지를 새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또 나 한 개인으로서도 나 한 개인으로서도 이때까지 내 원래는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미대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가고 내 딴 거 있는데 지금이라도 나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자. 지금이라도 나 악기 하나 배워보자. 뭐 해보자. 내 개인부터가 정말로 자유로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더 많은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개인이 돼야 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정말로 더 행복하게 사는 가족 구성원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애를 끼워준다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갈라 하면 미술관에도 데려가고 안 갈라 하면 그럼 네 집에서 우리끼리 미술관 갔다 오고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잘 산다. 그거를 놓아버려야 된다. 남들이야 뭐라 하건 말건 간에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지가 좋다는 게 좋은 거다. 지가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고 싶다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허용해줘야 된다.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 기준을 새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당사자가 자신만의 개성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 사막과 오아시스의 비유 아까 했잖아요.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어야 된다. 사회 속에 당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경청수용, 긍정적 관점 태도 등이 필요합니다. 너그러운 무관심이 뭐냐? 진짜로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관심이 다 보고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줄 줄 아는 게 이게 너그러운 무관심이죠. 지의 어떤 단점, 결점, 실수 뭐 등등 저러면 저거 분명히 저거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손해가 날 텐데 라든지
저거는 남한테 결례가 되는 행동인데, 아무튼 등등. 자, 이걸 부모님들 중에는 요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해야 직성이 풀리는 부모님도 있고, 이러면 애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한 10가지, 100가지가 된다 할 때라도 진짜로 중요한 거 한 가지 정도만 말하지 나머지 99가지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부모님이 있고, 그런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줄 줄 아는 것. 그게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그래, 우리가 흔히 이게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애들 사춘기 때. 애들 부모한테서 삑삑거리고 막 이상한 짓, 사춘기 때 전체적인 방향만 잘 가고 있다 생각하면 나머지 소소한 것만 모르겠다. 눈 감은 크는 과정에 그냥 다 할 수 있지, 시행착오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청소년기에 그런 경험해 볼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낳는 과정에 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봐서 낳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소소한 건 다 눈 감아 버리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면은 애들이 부모한테 덤벼든다 뭐 한다 또 병이 재발했다 해서 다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 병이 나으려고 하면 우리가 고름이 터져 나오듯이 반드시 터져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발병에서부터 쭉 처음에는 인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서서 올라오는데, 이 과정 중에 반드시 나오는 게 심한 우울기간이 있어요. 엄청나게 우울해서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시기 있을 수 있어요. 몇 달은 기본이고 2년, 3년 방에 틀어박혀, 충분히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그 다음에 부모한테 심하게 화내고 덤벼들고 막 전에는 안 하던 그런 표현들을 막 하는, 자기 주장 안 하던 애들이 처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억수로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제 자기 주장이 살아나고 있는, 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부모한테 분노, 원망, 화부리는 시기가 있어요. 몇 년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몇 년을 그거를 잘 들어주면은 그 다음은 지나가는데, 그거를 못 안 들어주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게 심한 우울, 심한 원망, 그 다음에 완전 거의 뭐 이런 두문불출, 이거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애가 나빠졌다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좋아지는 과정이구나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고, 그 다음에 감정은행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의 감정도 은행에 저축하듯이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돈 찾았을 수도 있어요. 칭찬하고 지지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여튼 지가 듣기에 좋은 소리는 저축을 하는 것이고, 지가 들어서 싫은 소리는 지적하고 나무라고 뭐 등등 잔소리하고 이런 소리는 다 통장에 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애하고의 관계에서 애한테 자기가 저금을 얼마나 해놨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애의 마음속에 감정은행 통장에 아마 깡통 통장 들고 계시는 분이 수두룩하실 거다. 저금이 한 푼도 없는 분이 수두룩하실 거다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시작해서 저금을 하셔야 돼요. 얼굴 볼 때마다 저금을 하셔야 돼요. 표정으로, 말로. 그게 감정은행 통장.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일상 돈도 평상시에 내가 저축을 많이 해두면 급할 때 찾았을 수 있잖아요. 또 평상시에 저축을 많이 해두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 평상시에 저축을 많이 해두면 급할 때 찾았어요. 언제? 위기시에 애가 말을 잘 들어요. 약 먹자 하면 약 먹고, 병원 가자 하면 병원 가고, 뭐 하자면 잘하는데, 평상시에 관계 형성이 안 되면 깡통 통장 들고 있으면 위기시에 가면 말 전혀 안 듣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행 통장, 평상시에 감정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경청이에요. 무조건 첫 번째도 경청, 두 번째도 경청, 세 번째도 경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들이 자꾸 가르칠라 해요.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내가 낫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식보다 나는 똑똑한데 자는 왜 저래 멍청하노, 나는 부지런한데 자는 왜 저렇게 게으르노, 나는 내가 애보다도 더 위에 있고 나는 낫고 자식은 나보다 한심하다, 못하다, 이 관점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만약에 부모님의 관점이 그렇다면 그건 조현병자. 안 그래도 평상시에 내 마음에 애를 좀 무시하고 나보다 낮춰보던 부모님이 애가 조현병이다. 조울증 닥하니까 아이고 저게 무슨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겠노. 딱 더 애가 한심해져서 애가 더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사건건 불만족스럽고 사사건건 잔소리가 나가는 거죠. 애를 이렇게 낮춰보는 부모님은 절대로 애를 못 도와줍니다. 하는 거예요. 애를 못 도와주게 돼 있어요. 자, 애를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의 눈에 애가 한심해 보이면 그 애는 결국은 한심하게 가게끔 부모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 애가 대단해 보이면 애가 대단하게끔 결국은 가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애가 대단해 보여야 돼요. 나보다 낫다 싶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 게 없다 싶어야 돼요. 입을 댈 게 없다 싶어야 돼요. 부모님이 자꾸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 가르쳐 줄라 하는 거는 내 안에 내가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한심하다는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입을 뭐 하여튼 입 대고 싶은 잔소리하고 싶은 나무라고 싶은 이거 잔물쇠 꽉 채우셔야 돼요. 그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잔소리 한마디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만 있어봐도 잔소리 많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물을 따르면 물을 뭐 더 따르 뭐 많이 따른다느니 뭐 안 되니 요 가면 요 뭐라고 저 가면 저 뭐라고 저 가면 저 뭐라고 아주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세요. 자기가 잔소리가 많다는 거를 물을 많이 따르건 적게 따르면 물 철철 넘치게 따를 수도 있고 그게 뭐 대수여서 그런 거 다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걸 잡고 가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는 애가 스스로 지금 의욕이 없고 기운이 빠져있는 스스로 의욕과 기운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고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의욕이 일어나고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애 스스로가 판단해서 스스로가 하겠다 하고 자 스스로가 하겠다 할 때 또 부모님들이 뜯어 말리고 나서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재발한다 아니면 분명히 안 된다 분명히 안 되는 거라도 지가 하겠다는 거라 해봐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안 돼서 안 되는구나 돌아올 때 아 그래 이렇게 해주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미리부터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고요. 할까 말까를. 근데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판단하고 다 결정을 애가 뭐하러 신중하게 따져보고 생각을 하겠어요. 부모가 알아서 다 정리해 줄 건데 나중에 다 하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요. 뭐 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애들이 된 그래도 애들이 완전히 수동적인 애로 전락시킬 건지 아니면 정말로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애로 만들 건지가 바로 부모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나서 계속 애한테 사사건건 뭐라면 애를 이렇게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애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모가 간섭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애는 스스로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네가 필요해서 도와달라는 게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 자세가 최고로 좋은 자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청, 수용, 긍정적 관점, 태도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 이 이야기가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뭔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가족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답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답이 없어야 된다.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뭐가 되면 좋겠다, 뭐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재활을 시킨다 하면서 가족이 작전계획 다 짜놓고 계신 가족들 너무 많아요. 지금 시점에 요거 시키고 몇 달 지나면 요거 시키고 어떻게 하고 작전계획을 다 가족분들이 작전계획이 많으면 애가 피곤해요. 그 작전계획이 없어야 돼요. 가족이 따로 애가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지 가족이 목표를 갖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애가 스스로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게 가족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지. 가족이 목표를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정답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애를 보면서 채점표에 끊임없이 채점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있죠. 그러면 애가 피곤해요. 자기 채점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욕구, 를 중요시해줘야 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애는 애고 내는 내다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만 쉬었다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제가 이게 이제 하도 우리 가족분하고 당사자분들하고 제가 잘해주십시오, 잘해주십시오, 잘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야기가 거꾸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 제가 꼭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쳤으니까 약간 한 5분만 쉬었다가 제가 요 경계의 필요성,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해준다는 게 뭔가, 잘해준다는 게 뭔가를 모르시면은 잘못하면은 엉뚱한 결과가. 시간이 많이 돼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경계의 필요성이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족분들한테 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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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가족분들 중에 보면은 환자가 완전히 폭군이 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막 환자 앞에 막 절절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러는 가정이 있는데, 자, 먼저 원칙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당사자와 가족은 서로 간에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호 존중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의 뭐를 존중해 주는 거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면 된다. 자, 제가 잘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가족분들이 보면 하도 당사자를 가족분들이 환자를 자식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시려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자식을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고 밖에 나가라고 강요하고 뭐를 한다고 강요하고 지가 말하려면 비현실적이라고 잘라내고 이거 해라 하고 저거 해라 하고 해라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해라를 가족이 다 결정하는 가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닙니다라는 게 그거를 가족들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해병대 조교 알감 모자 쓴 해병대 조교를 하고 있으면서 가족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하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조현병이 있건 없건 간에 뭐가 어찌 되었거나 간에 진생은 지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 줄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생을 말아먹는 한이 있어도 진생을 지가 말아먹는데 그거를 인정해 줄줄 아는 것. 지가 고집을 뻑뻑 부려가면서 나는 이거 하겠다라고 할 때, 그래, 해봐라라고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 인생이니까 지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면은 그걸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해 준다는 게 뭐냐? 잘해 준다는 게 뭐냐? 지 인생은 지 인생을 인정해 준다는 게 뭐냐? 할때 그걸 자기 결정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은 내 뜻대로 하겠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몇 시까지 잘지는 내가 결정하겠다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몸이 오늘 하루 집에 있을 건지, 내 방에 있을 건지, 거실에 있을 건지, 또는 밖에 나갔다 올 건지 내가 결정하겠다. 그거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사용권을 인정해 줘라 그 이야기예요. 지 몸뚱아리 지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그게 그런 분 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가족분들한테 무수히 잘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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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는 지가 스스로, 그러니까 지에 대한 지 권리를 지가 주장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가 지 인생을 책임감 있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지 인생에 대해서 지가 고민하고 지 인생에 대해서 지가 선택하고 지 인생에 대해서 지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라. 그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자꾸 해주다가 보면은 애들이 결국은 그런 애가 돼요. 자꾸 자기 뜻에 맞춰서 하면 처음에는 황당한 의사결정을 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점차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줄때 그게 되는 거지. 기회를 안 주면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기회, 돈 관리 같은 것도 스스로가 알아서 돈 관리를 자꾸 할때 나중에 돈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지. 스스로 돈 관리할 기회가 없었는데 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다 그래요. 낮밤 바뀐 거 바로 잡는 것도 부모가 깨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에 대한 건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 줘라.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라. 이걸 가족들이 침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자기 결정권을 당사자가 침해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침해당하면서도 침해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나는 지금 오늘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어서 나가지 마 한다고 못 나가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면 지가 나보고 나가라 나가지 마라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걸 지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족이 아무리 지가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관계없이 가족이 내 몸은 내가 나가야 되면 나가고 들어와야 되면 들어오고 이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지가 가족들이 심지어 환자들 중에 폭군 행사하는 환자들은 가족들이 거실에도 못 지나다니게 하고 물도 못 틀게 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하는 가족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지는 지 몸에 대한 건 지가 의사결정, 내 몸에 대한 건 내가 의사결정한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닥칠 때는 합리적인 선이 뭐가 있느냐. 소음 때문에 시끄러우면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국리를 해내서 찾아야 되고 이런 거 내가 침해받으면서 내가 지가 있다고 막 집에서 저놈은 발자국 소리 죽여서 다니고 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가 아무리 병이 있건 없건 간에 차라리 집에 내쫓아야 되지.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는 자식일 것 같으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내쫓든지 가족이 그렇게까지 침해당하면서 사는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하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감각이라든지 행위,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 욕구, 감정, 생각, 가치관, 어떻게 몸,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한다. 상대방이 결정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섭, 비난, 잔소리, 강요, 지시, 강압, 평가자라 비하 등을 하지 않는 것.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환자가 조현병이 있어서 날뛰어도 내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경계의 필요성 두 번째에서. 그래서 가족은 자기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신이 타인의 노예가 되도록, 자식의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 방치하는 행위가 뭐냐면 무조건 잘해주기만 한다. 눈치 본다. 맞춰준다. 절절맨다. 이런 거. 가장 이 심각한 경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그냥 허용하고 방치한다. 이거는 그래서 신체폭력이 나오면 집에서 기물을 때려 부순다. 아니면 심지어는 부모를 팬다. 부모가 아닌 누구라도 팬다. 신체폭력이 나오면 무조건 하는 112에 그냥 신고하는 게 최고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112에 신고해야 돼요. 112에 신고해야 되고 폭력이 나왔다, 폭행이 나왔다, 기물 파손이 있었다. 요거는 무조건 하고 병원에 일단은 넣어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하고 넣어서 일주일 뒤에 빼내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하고 이거는 강제 입원을 시켜야지 돼요. 비자 입원. 이거는 집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아니면 집에 쫓아내든 뭘 하든 집에서 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이게 개판이 되게끔 허용하는 게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하한 경우에도 본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하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건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건 가정에서 절대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함부로 말하는 거, 부모한테 욕하고 덤비고 뭐하고 하는 것도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욕 심하게 하고 하면은 집에 쫓아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그 대접을 받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자식이 병이 안 낫고 낫건 안 낫건 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선이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어디냐 하는 걸 분명히 그 선은 이 선은 내가 치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이 선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선은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신이 타인의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 존중이라는 뭐냐 상호 존중이란 간섭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섭받지 않는 게 상호 존중이에요.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강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요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상호 존중하는 이런 가정환경, 이런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심하게 내가 침해당하고 있다. 지금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때까지 허용해주면서 절절매면서 살아왔다 하면 심각하게 잘 이제 고민하고 궁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식이 낳고 안 낳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기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거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답을 먼저 찾아내고, 내가 나를 지키는 한도에서 그 다음에 자식이라도 도와주는 거지. 내가 나를 못 지키면 이후에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집안에서 어떤 선을 그어서 하는데 지가 이 선을 안 지키고 자꾸 넘어오면 집 밖으로 쫓아내야죠. 부모 자식 간이라 쫓아내야 돼요. 경제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이는 못 산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게 있으면 입원시키셔야 되고, 아니면 주거시설에 보내야 되면 주거시설에 보내시고, 원룸 얻어줄 것 같으면 원룸 얻어주고, 아무튼 내 나를 침해하게 되면은 집안에서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고 자꾸만 나를 침해한다. 그럼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한 방법을 쓰더라도 나를 침해하는 걸 허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를 침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자식을 한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낫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한도에서 그 다음에 도와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준다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상담의 필요성, 자, 지금 정서적 지원 가운데는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도 있고, 또 때로는 심리상담실에 보내면 심리상담실에서 상담선생들이 해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도 있고, 또 가족들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심리상담을 통해서 정서적 지원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천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 정서적 지원과 관련해서 이 심리상담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결국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건 심리상담자들마다 가진 생각이 다른데 제가 가지고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가족 지원을 무지무지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심리상담에서도 가족 지원이 무지무지하게 필요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담실에 맡겨놓고 가족분들이 상담사가 알아서 고쳐주세요 이런 가지 그렇게 고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은 단지 환자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환자를 보지만 가족도 같이 봐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 이렇게 다 와서 교육받으셔야 되고, 환자도 상담하지만 가족분들도 한 번씩 오셔서 상담받으셔야 되고, 가족분들이 변화를 해주셔야 당사자를 변화시키기가 수월하고, 이렇게 가족의 변화와 당사자의 변화가 같이 가는 거지, 가족은 안 변하고 가족은 모든 사는 방식이 그대로고 가정에서 맨날 허구한날 부부간에 싸움하고 허구한날 자식 보면 인상 쓰고 하는데 얘를 상담해서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항상 심리 상담할 때 가족이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또는 상담하고 나면 카톡을 보내드리든지 해서 그걸 유도를 하는 거죠. 가족분들이 잘 지원해 하시도록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자기 노출, 자기 개발, 안에 거 다 끄집어내는 작업. 끄집어내야 음이 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욕구 탐색, 그리고 감사훈련 알아차림. 이렇게 해서 당사자의 내면 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결국 경청하는 거죠. 이게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노출을 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탐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훈련, 감사일기쓰기 같은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청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줌으로써 자기가 자기 내면을 탐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야기. 끊임없이 상담자가 강점을 찾아줘야 돼요. 상담 시간 중에 끊임없이 강점을 찾아서 강점에 주목해주고 강점을 언급해주고, 이럴 때 자기가 점점 이런 작업들이 잘 되어 가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꿈,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담자의 최종 목표와 방법, 꿈을 갖고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상담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회복이다, 치료다, 뭐다, 결국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아니냐,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하는 이야기에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조현병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정말로 확고하게 나는 이거 해야지 돼, 난 내 인생에서 이거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조현병이 몇 번을 다시 재발을 해도 다시 일어서서 가요. 문제가 안 됩니다. 꿈이 없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대다수의 당사자들이 결국은 발병하고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발병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이 길을 가다가 인생의 행로가 발병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려 했던 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결국 옛날에 내가 꿈으로 가졌던 꿈이 없어져고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보세요. 자아정체감, 자기 나라고 하는 느낌이 바뀌어버렸죠. 자부심, 자신감, 다 나라고 하는 느낌도 바뀌어버렸고 나의 꿈도 없어져 버렸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하의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느낌을 되살려줄 거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 꿈이 아니더라도 지금에 와서 어떻게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살았다 싶은 그런 꿈을 갖도록 해줄 거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번 강의할 내용이 보면은 스트레스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서적인 스트레스 관리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확보한 목표 이런 거를 이제 다음번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분간 교육이 이렇게 갑니다. 약물 치료에서 오늘 약물 치료 정서적 지원 했잖아요.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확보한 목표 요거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강의 주제로 넘어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